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기본이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는지 self test 한번 해보시죠. 네 가지 구분 가능하실까요? Do, done, doing, did.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뜻은 어떻게 다른지 알면 강의 안 보셔도 됩니다. 출발. 오늘의 상담 내용은요. 자, 이성 가족께서 쌤 하면서 이걸 질문 주셨어요. Are you done with the soup? Do you done with the soup? 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분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자주 주시는 분이시고 본인이 또 설명을 드리니까 알아서 정리를 잘 해서 파악해 내시더라고요. 자, 오늘의 상담 내용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여러분한테 뭘 많이 외우라가 아니에요. 이미 공부 순서 1번부터 4번까지만 해도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중에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만 확인하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위주로 확인하자. 위에 나왔던 거 뜻만 구분하시면 끝. 원리 딱 하나를 가지고 회화에 연결할 수 있니?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요 네 가지의 형태가 구분 가능합니까? 우리말에서 하다. 나 이해돼. 그러면 한, 아 뭔가 끝났다는 얘기구나. 하는 중인, 진행 중이네. 했다, 지나간 일이네. 이렇게 우리가 한국어를 보면은 구분할 수 있듯 여러분이 영어로 볼 때도 얘를 똑같이 구분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맞아요. 하다가 누구요? 네, 끝난, 한, 이게 done이에요. 하는 중인이 doing이죠. 중이 다는 아직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중인까지가, 중까지만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네, did는 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만 더 연습하고 실제 회화로 연결해 볼게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팔다, 팔았다, 팔린, 파는 중인. 자, 요거 팔다니까 동사는 sell이겠죠. 이거 갖고 한번 5초 동안 해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래서 동사 변화형 알고 있으셔야 되고 sell이 팔다, 그 다음에 sold가 팔았다, 팔린. 얘는 팔았다나 팔린이나 똑같이 형태가 똑같죠. 그런데 do는 다르죠. 예, did랑 done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 파는 중인 것은 selling 됐죠? 이 단은 없어요 아직. 이거를 여기까지 그냥 외우고 끝나면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실제 회화로 만들 수 있니? 그게 포인트. 가볼까요? 간단 회화로 연결. 네 문장입니다. 자, 구분해 보세요. 우리말로 나 그거 팔아, 이거는 매일 판단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나 그거 팔았어, 아 이건 지나간 이야기구나. 우리 1번과 2번은 문장이 똑같고 한 글자 거의 요 부분만 달라요. 뭐가 달라? 아, 우리말에서 쌍숏이 들어가면 지난 동작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영어에서는 과거 형태가 ed가 붙잖아요. 똑같이. 자, 그래서 포인트는 그렇게 지나간 일을 보여주는 약속이 한국어에서는 이런 것들이고요. 영어에서는 ed가 붙거나 불규칙이 있더라. 끝. 그 다음에 2번과 3번 어떻게 달라요? 그렇죠. 그거 팔았어와 그거 팔렸어. 우리말에서 아, 똑같이 쌍숏이 들어가서 지난 일을 이야기하지만 팔았어는 스스로 물건 파는 주인이 그걸 팔은 거고, 그죠? 팔렸어는 그 물건이 팔린 거겠죠. 이런 식으로 뜻 구분이 되잖아요. 한국말을 가르쳐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국말 설명을 이렇게 하냐면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영어도 같은 그러한 직관력을 키워라. 그게 없으면 맨날 외우다 보면 한 일도 재미없더라. 파는 중까지가 ing인 거고 이하는 m인 거죠. 자, 이거 도전해 보세요. 1번부터. 나 그거 팔아. 자, 영어로 뭐라 해요? 팔았어. 자, 뭐라 해요? 팔렸어. 자, 요거 한 번씩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제가 밑에 있는데 요걸 가져다가. 팔아가 뭐예요? 당연히 I sell it.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I sell it. 자, 이거 두 개를 밑으로 빼고 I sell it. 내가 판다 그것을. 영어에서는 누가 뭐 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나 그거 팔았어 라고 할 때, 자, 3초. 지나간 거니까 여기 팔 아시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sold, sell 대신에 sold를 쓸 줄 아는가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 탄탄입니다. 그거 팔렸어를 뭐라고 할까요? 질문. 이때 내가 팔린 거예요? 그게 팔린 거예요? 3초. 이런 걸 구분 못하면 맨날 복잡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없어요.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거 팔렸어 할 때는 it, 그것이. 자, sold는 팔린이에요.
팔린 상태였다. 그러니까 it wa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필요한 거예요. 팔렸어 라고 할 때 팔린 상태에 있었어. 그래서 it was sold. 팔렸어. 마지막. 나 그거 파는 중이야. 살짝 보였어요. 보인 김에 위로 올려서 나 그거 파는 중. 중까지가 여기죠. ing 여러분. 그 다음에 이하가 바로 m인 거죠. m 요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줄 아니고 정말 이게 탄탄한 기본이지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회화에서 실제로 얘를 머리로는 아는데 회화가 입에 잘 안 나오는 케이스. 그래서 꽉 잡아두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 물어볼 때 쓰는 이게 지금 그냥 팔았다 팔렸다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팔았어? 하고 질문을 던질 때 쓰는 예, 물어볼 때 의문문을 만들 때 쓰는 문장의 맨 앞에 do나 did는 하다와 일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이 헷갈리세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 기본인데 회화할 때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당신은 그것을 팝니까? 라고 할 때 Do you? 이때 you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얘가 없다면 너는 그것을 판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 그거 파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쓰면은 아, do를 맨 앞에 쓰면 약속이구나. 지금부터 하는 말은 묻는 말이에요. 질문이에요. 그, 끝에 내가 이렇게 끝을 올리기도 할 거고 예, 이렇게 question mark 물음표를 쓰기도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군데의 약속을 하는 건데 이때는 두는 하다란 뜻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당신 그거 팔아요 까지가 you sell it 이런 뜻이고 해요 보세요. 당신 그거 팔아요 해요 이런 말은 한국말로도 웃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의 뜻을 해석하면 안 되고 영어에 있는 수만 단어가 있는데 동사가 수만 개가 있는데 그 동사 수만 개의 99.99999%의 단어들은 예, 뭐뭐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는 무조건 두를 맨 앞에 쓰고 뒤에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이거 절대로 여기에다가 do you selling?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do you 뭐 selling? do you to sell? 예, do you sold?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ing를 쓰거나 막 이상하게 to를 쓰거나 id를 쓰거나 이런 거 다 틀린 거예요. 됐죠? 자, do you sell it? 그래서 이렇게 맞고요. 영어의 99%의 동사의 질문은 do나 did로 시작한다. 그거 팔았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죠. Did you? 그러니까 아, do만 바꾸는구나, did로. 그러면 쌤 왜 did로 바꿔요? 아니, 이거 지난 일인 걸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쌤 여기다 표시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did you 뭐 did you sold 이런 식으로 아유, 틀린 표현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앞에 이미 did로 과거인 것을 보여줬는데 굳이 뒤에다가 또 sold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did you sell it 이렇게 해야지. Did you sold it? 자, 그래서 무조건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되는데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당신 그거 팔았어요? 그 다음에 did를 해석해가지고 했어요? 이런 말은 없죠. 당신 그거 팔았어요? 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did는 해석하지 말라. 하단 뜻하고는 상관이 없고 물어보기 위한 약속이더라. 끝! 이게 답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 동사 이렇게 팔다, 먹다, 글 쓰다, 뭐 자다 이런 모든 동사들 99.99999%는 다 그렇죠. do나 did로 물어보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딱 1%의 예외가 이건데 비동사죠. 뭐뭐 상태에 있는 거 am, are, is 이거는 그냥 위치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 그거 파는 중입니까? 할 때 너 그거 파는 중이네. You are selling it.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놓으면 아하, are you? 하고 약속인 거죠. 당신 뭐뭐입니까? 상태입니까? selling. 파는 중의 상태 are에 있습니까? 하고 끝에 물음표까지 있고 이렇게 비동사를 그러니까 are라는 거를 바꿈으로써 질문이라는 걸 약속하는 거죠. 끝. 얘도 똑같아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아까 보세요. 그거 팔렸어? 라고 했을 때 it was sold 였잖아요. it was 어디 갔니? 자, it was sold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it was sold 였잖아요. 그런데 요거 위치만 이렇게 바꾸면 was it sold? 하고 끝으로 올리면 바로 질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탄탄한 기본기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혼동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질문 나온 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너 요가를 해? 너 요가를 했어? 너 요가를 하는 중이야? 선생님, 뭐가 어려워요? 금방 나왔던 해? 그렇죠? 했어? 지난 일이죠. 쌍시옷. 그 다음에 하는 중이야? 예, 이거 뭐뭐 ing. 그런데 이거는 요가를 하다라고 할 때 동사가 두예요. 앞에 거는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 뒤에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Do you do 요가 할 때 쌤 왜 do가 두 번이나 쓰였어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상담할 때 많이 하세요. 자 보세요. 이거 포인트가 뭐냐면 영어에 뭐 이런 do라는 동사건 여러분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옆으로 빼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do건 eat건 예, 뭐 어떤 동사가 나오건 간에 그런 동사의 99.9999%는 물어볼 때 뭘 쓴다고요? do를 쓰는 거예요. 얘는 하다란 뜻이 아니라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뒤에 do는 이 앞에 두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다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하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똑같은 두하고 뒤에 두. 이거는 약속, 질문의 두인데 얘를 괜히 똑같아 보이니까 어, 왜 두 번 쓰였지?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상담을 던지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가를 하다. 그 다음에 뭐 숙제를 하다처럼 하다라는 동사일 때는 우연히 두 개가 쓰인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did you do yoga? 아 이건 앞에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과거니까 지나간 거 물어볼 때는 did고 매일 하니 그럴 때는 do잖아요. 그래서 너 요가 했어? Did you do yoga?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ing니까 ing는 do를 앞에 쓸 필요가 없죠. are로 그냥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re you doing yoga? 지금 요가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포인트가 요 두 가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Do you do? Did you do?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다 된 상태니 끝났어? 라고 물어볼 때에는 보세요. 너 다 됐어? 라고 할 때는 뭐가 맞을까요? 이제 아까 이성아주께서 했던 질문, 뭐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긴 하셨지만 그분께서. 자, 너 다 했어? 라고 할 때 Are you done이 맞아요? Do you done이 맞아요? 정답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Are you done이죠? 왜 너가 끝났구나? 라고 할 때 You are done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 다음에 do로 물어보면 절대 뒤에 done이나 뭐 doing 이런 거 쓰일 수 없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doing 아니면 to do 이런 거 다 틀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이런 거 다 틀리고 예, do 다음에는 원형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do you do 요가? 당신 요가 합니까? 그러니까 위에 다 했어? 끝났어? 라는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상태에 are,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죠, 여러분? 정답은 뭐예요? Are you done이 맞고 do you done이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개념 원리 중요하고요. 이거 왜 쓰는지 생각하시고 원리를 항상 한국어와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생각하는 힘, 자신감도 올라갑니다.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여러분 제가 요거 셀프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험지 두 장 준비해놨으니까 저한테 쌤 본인 실력 테스트 발음부터 문법까지 두 장짜리 25문제 주세요 하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카톡으로 드릴 테니까 자 카카오톡 상담 돋보기가 보이실 거예요. 채팅창에 거기 또 돋보기가 있어요. 누르고 이근철 영어스쿨 그다음에 톡으로 예, 말 거세요 저한테. 근철쌤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제가 상담도 드리고 필요한 예, 테스트 용지 시험지도 셀프 테스트하고 나중에 그거 풀고 나시면 제가 정답지도 드립니다. 기초 탄탄 테스트 네 가지 구분 이제 가능하시겠죠? 언제 왜 쓰이는지 아시고 뜻만 구분하시면 끝. 자 여러분 요거 1.25 배속으로 복습 한 번 더 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냥 가시려고 그랬죠? 안돼 아니되옵니다 여러분. 자 알림벨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